자, 투원 테란전입니다. 어제 너무 많이 져가지고 1984점까지 떨어졌어요. 어제 한 게임에 가서 90%는 진 것 같아요. 게임만 했다면 운영에도 지고 전력서도 줬고. 와, 어떻게 그렇게 많이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되더라고. 2000 아래로 내려가다니. 어우. 뭐야? 잠깐, 뭐야? 뭐예요, 이거? 빨론 지으려고 그랬는데, SCV 같다고? 센터 배럭인가? 뭐지? 오, 나 이런 빠른 정찰은 또 처음 보네. 궁금한데요, 어떤 오던지? 뭘까, 저게? 테라는 근데 보통 저렇게 빨리 절대로 정찰 안 하거든요? 자원 압박도 심하고. 토스, 그니까 저렇게 빨리 정찰하는 건 토스 말고는 사실 없어. 적어도 저렇게는 안 해. 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원 소녀분. 아, 이 새끼, 이거 눈치게 하네, 이거. 도라이 같은 거. 하, 나도 움직이 할 거야, 이 새끼야. 오, 씨. 우와, 이 새끼야. 우와. 이 새끼야. 그딴 걸 쓰고 있어, 이 건방진 새끼. 이 새끼가. 또 가? 나도 뭉치니까 무서워? 버르장머리 없는 자스. 저런 놈도 응징해야 되지? 그죠? 응징이야? 페이크 좀 넣어주고. 어허. 저걸 쓴다고.
야 이거 안 보이나? 이 새끼 이거 머리 잘 굴리네. 그리고 네가 뭐 몰래 하겠지 뭐. 쓰레기 같은 놈아, 놈아. 아, 좀 광분 좀 했습니다. 저런 또래기 같은 띠끼, 저거 나가는 거 보세요. 아유, 왜 저렇게 게임을 하냐. 제가 이거는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당하지. 처음 당해봤을 때는 좀 놀랬어요. 저도 당했어 실제로. 개빡쳐 진짜. 어쩐지 이게 SCV가 이렇게 빨리 올 이유가 없는데 빨리 오더라니까. 이놈. 아, 요거 쓰려고 왔었네. 근데 진짜 웃긴 건 내가 이거 같이 쓰니까 도망가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왜 이렇게 웃기냐. 몇 마리 가오나 보자. 와, 열 마리 가오네. 이거 제가 실험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장난 아니게 세더라고 저게. 그러니까 일꾼 아니 뭐 병력이 질럿이 원래 일꾼을 이겨야 되는데 질럿이 저는 싸우다가 뺐는데 싸우면 질럿 그냥 잡힐 거야 아마. 너무 세서 질럿 이거 HP 다른 거 봐. 이거 깨고 그냥 줘. 질럿이 빼야 돼. 정말 웃긴 거는 나도 뭉치니까 나도 뭉치니까 좀 놀랜다봐. 도망가. 야, 이렇게 뭉친 프로브가 훨씬 세다 임마. 프로브는 사정거리가 있어. 근데 이런 플레이에 좀 이거 이런 플레이를 좀 많이 해봤던 놈 같아. 여기에다가 일꾼 하나 세우고 배럭으로 시야 가리는 거 보니까 좀 짱구는 굴러가는 놈 같은데 그런 좋은 짱구를 좀 좋은데 써야지.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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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어서와. 또 도망가는 거 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망가. 아이고. 어이, 머리 쓰는 건 아주 그냥 나 곧 니버 나와. 나도 좀 불화가 좀 심했어. 예, 좀 불화가 심했네요. 아, 이거 짜증나네.
아 이게 안 돼. 이거 SCV한테 맞아주면은 아까는 공격하던데 드라곤 있었을 때는 이때는 공격을 못하네. 어, 여기서는 SCV 그 때리니까 공격을 하는데 이게 드라곤이 있어서 그런 건가? 이런 그리고 포즈 걸고 나가잖아요. 자 이것이 나오면 바로 잡혀. 일꾼 묵칭이 안 하니까 형편 없구만. 아, 씨, 쓰레기 같은 띠띠. 건방진 놈의 띠띠. 아, 여러분, 이놈, 뭐, 아이디를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때릴게요. 자, 그래도 제가, 요런 플레이에 당하지 않고, 다행히 이겼습니다. 예,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매너 없는 자식 한번 응징했고요. 오늘 테라 좀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방진 놈의 띠띠. 오, 이놈 또 걸렸다. 오, 이거 조금 전에, 그, 저랑 맞붙은 놈. SCV 뭉치기 버그 쓰다가 저한테 혼쭐이 났었거든요? SCV 뭉치기 버그 쓰다가, 제가 프로브 뭉치기 버그 쓰니까, 막 제 프로브 도망 다니면서 플레이하고, 나가기 전에도 퍼즈 걸고 나가고, 아주 매너가 진짜 개똥이었던 그런 놈입니다, 이놈. 영상 올릴 거예요, 그거. 매너 또. 이런 SCV 이거 또 오면 또 할 수도 있어. 오, 이놈 봐라. 빨론 정찰이다, 너네, 씨. 아, 나 이 센터 BBS 할 수도 있어. 이놈. 아닌가? 아, 센터 BBS는 아니네. 아, 그거는 아니네. 5시에 딱 위치해서 나의 겐스러시를 맞고. 참 좋을 텐데 그럼. 아이 운 좋은 놈. 1시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일꾼 뭉치기 버그는 안 쓰네요 또. 나를 알고 있나? 나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왔다. 아, 이거 올 수도 있다, 이거. 왔다. 온다. 아, 또 쓰네. 또 쓰네. 아, 나 이거 일꾼 뭉쳐야 되는데. 가스를 줘가지고 일꾼을 못 뭉치겠네. 아이씨. 아씨. 와, 새끼, 쥐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빠지는 거네. 아, 내가 불리하다. 씨. 아, 이거를 깨가지고, 이걸 못 깨가지고.
아, 이씨, 뛰는 거 봐, 이거? 개사기네, 진짜. 그것만 치면 안 되는데. 얼마나 가서 계속 저거 하는구나. 아, 새끼. 꼴보기 싫으네, 진짜. 꼴보기 싫으네요. 제 게임 하는 거. 어떻게 해서라 되냐고 이겼죠. 맵 이게 쟤는 쟁일 그 버그만 쓰네. 근데 저런 거 레더 왜 하지? 저렇게 점수 올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냥 상대 괴롭히는 맛에 하는 거겠죠? 그 내가 지금 많이 잡혀가지고 불리하긴 하거든요. 좋지만 그리고 투패거든요만 이러면 또 투패갈 수도 있거든? 할 것 같은데? 집중해볼게요.
새끼 줄 수 없잖아 이런 놈한테. 올 수도 있고. 땡크 올 건데야 사태. 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넌 내 손바닥 아니야, 임마. 우와, 진짜. 분리해가지고 내가 있어야 되겠는데? 아, 리무가 좀 늦는데? 아, 너무 많아, 탱크가.
도망친 새끼. 아, 새끼 왜 이렇게 매는 거 없냐 이거. 아씨. 왜 이딴 식으로 게임을 할까요 이놈. 와. 얘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진짜. 그냥 하면 어디가 돈나나? 그냥 해도 괜찮잖아. 굳이 이렇게 탈 필요가 없지 않지 않나요? 정신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는 애 같아. 아 여기서 내 손해를. 아 이거를 가스를 내가 지니까, 가스를 지니까 이거 뭉치기가 안 돼서 미치겠네. 질 뻔했어. 손에 너무 많이 봤어. 그쵸? 이놈이가 그 한번 썼었거든. 똑같이 썼어 이거랑. 나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하네. 우와 진짜 이걸 이긴 거야? 일꾼 차이 봐. 와 10마리 넘게 나네. 이놈 이거 리플 보겠다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겼네요? 아유, 넌 여기까지야, 임마. 이게 다야. 이 실력은. 야, 기적적으로 이겼다,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이겼어. 제가 아까 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어, 사실은. 이기기 좀 어려운 상황까지 갔어. 일꾼이 지금도 적잖아. 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 주고 그냥 농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 저 일꾼 아까 네 개나 맞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진 거거든.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러면서 농락하고 그 재미로 하나 봐, 이놈. 계속 쓰는 거 보니까 뭐 어쩌다가 한번 쓰는 거면 몰라도. 저 지금 두 번이나 만났었거든요. 두 번 다 똑같이 하잖아. 나 말고 다른 사람만들도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이놈. 분명히 쓸 거란 말이에요. 또랭이 같은 거. 지금 플레이 자체가 이거 보면은 다 농락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지금 뭐 완전히 이겼다 싶으니까 노탱크에다가 벌초 그냥 스피드업 마인업 해가지고 오는 거고. 제가 역전한 거죠. 버그쟁이 녀석. 어서 좀 이득 좀 보고.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놈은 아닌데,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놈은 이런 것도 못 써. 어. 내가 너 임마 다 하는 거 뻔히 예상하고 있었어. 4탱크 너 딱 올 줄 알았어, 이제 인기야. 상황적으로 내가 초반에 일꾼이 너무 많이 죽어서 테라에 유리하다 보니까 탱크 모아서 오는 공격 막기가 너무 힘들었어. 탱크가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 아, 난 여기 또 마인 있는 줄 알고 안 들어갔거든요. 여기 마인 있다가 모빙 땡기면 다 죽거든요. 아 리버 뽑아서 망정이지. 어우 탱크가 진짜 너무 많다. 어때야 거의 한 부대네. 자 아예 못하는 놈은 아니긴 했어. 싸우는 거 보면. 아, 근데 수적으로 불리하다 보니까 이 싸움을 진 건데, 다행히 이놈이 픽토리가 없는 상태에서 탱크만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버텼죠. 4질러 탄지 몰랐을 거야. 내가 2질러 원리버가 죽고 나서, 이제 없겠거니 했을 거야, 이놈. 돈 쌓이는 거 봐.
여기서도 내 앞마당 밀었으면 이거 아마 공격 안 오고 다시 뺐을 거예요. 이봐 이봐 봐. 아, 건방진 새끼. 근데 초반에 언제 일꾼 나오냐 이거? 잠깐만. 아 이미 왔구나. 이거를 내 거 보자마자 바로 온 건가? 아 여기 갔다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네. 이 새끼 이거 미리 준비하고 있었네 이거. 와 출발을 했네 이미. 여기 없는 거 보고 어떻게 11시로 오지 새끼고. 에펙터 쓴 건가? 이게 어떻게 11시로 오지? 지가 이거 11시로 이 SCB 11시로 가고 있으면 이렇게 5시로 오면서 11시에 있으면 11시로 꺾어야 되는데 11시로 바로 오네? 이 새끼고. 수상한데? 그죠? 뭉치잖아 여기서? 레팩도 쓰는가 본데요? 10마리 어이 금방지 새끼. 아 이게 너무 쎄 이거. 진짜 너무 쎄 여러분. 아 상대가 안 되게. 그리고 이게 버벅대 질롯이 낑겨가지고. 와 말도 안 되는 거 역전을 했네요. 입구 4개 남았잖아. 일꾼이 상대는 14개인데 나 4개야. 10개 차이야. 이길 수가 없는 거 이겼어. 그리고 앞마당 갖다 또 오는 거야 이 새끼. 이거 하려고 뭉친 거 풀리면은 앞마당 갖다 다시 와서 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깨고 이제 한 번 더 여기 갔다가 또 뭉치고. 아이 금방지 놈 새끼. 아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끼한테 안 져가지고. 두 번 다 이겼어요. 다행히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아이디 오픈합니다. 건방진 놈의 새끼에요. 응징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응징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아 새끼. 아